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몸된 지체의 역할들을 각 지역, 지역마다 교회들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 한 부분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면 사람 전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과 같이 각 지역의 교회들, 우리의 교회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각 지역의 교회들, 또 한국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들이 연약하면 교회가 함께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달 대구에서 코로나가 정말 퍼져나갔을 때 특별히 교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었습니다. 대구의 교회들, 그 개척교회, 또 미자리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3천만 원의 헌금이 주님 앞에 드려졌고, 그것으로 30개의 교회를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회들 함께 일어서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역시 더욱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 교회는 사랑의 라면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이곳에 많은 독거노인들, 어려움에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어렵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늘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처럼 힘들었던 때가 없다는 겁니다. 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선교국에서 목표액을 많이 줄여서 잡았었습니다. 천만 원으로. 그런데 지난주까지 집계가 된 헌금이 1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 이번 주까지 되면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헌금 집계액을 이제 보고를 하면서 우리 선교국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제 믿음이 약해서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았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정말 나 자신도 챙기기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이 때에 주변을 돌아보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회하는 것이 참 저의 기쁨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고, 아울러서 주님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 가장 최우선순위, 또 가장 최우선 방법은 복음 전파하는 거죠. 아무리 다른 것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랑의 표현의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 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물질이 있다. 내 보물 있는 곳, 그곳에 네 마음도 함께 간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돈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이방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빚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받아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열방으로 흩어졌고, 그곳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늘 초대교회에 빚진 교회야,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들고 교인들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굶주려 있다더라. 야, 이때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이렇게라도 우리가 되갚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바울의 손에 인편에 붙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그렇게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겸, 또 자기가 지금까지 1, 2, 3차에 많은 여정 속에서 주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방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 열매를 간증하고 싶은 벅찬 가슴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을 하죠. 일일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입니다.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가 탄 배는 무역으로 유명했던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많은 짐을 싣고 갔던 배이기 때문에 하역 작업에 꽤 시간이 걸리죠. 그때의 바울은 두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수소문을 해서 만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 아래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이방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족들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그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로에 오기 전에 바울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 배의 항로 중간중간에 세 도시에서 그는 정박합니다. 배를 갈아탑니다. 그러면서 두로까지 온 거예요. 그 세 도시의 이름이 고스, 로도, 바다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는 당시에 잘 알려져 있는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고스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이제 시작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 고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가 이곳 고스에 또한 그 당대 가장 최고의 의과대학을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로 유명해요. 그 다음 도시인 로도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로도의 거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허물어져 있는 저 로도의 거상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요즘에 학자들이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저렇게 도시로 들어오는 저 부두가의 큰 높이가 120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거성, 지금도 어떻게 저러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를 세운 곳,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바다라라고 하는 곳은 해상교역의 중심지입니다. 날마다 수백 척의 선박들이 오고 가면서 무역이 성행했던 유명한 도시. 또한 당시 델피의 신탁과 경쟁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현자가 늘 오는 자들에게 예언을 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다라입니다. 이처럼 세 곳 모두 다 이곳, 그러면 아 그곳 할 정도로 특별하고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 도시를 그냥 점만 딱 찍듯이 이름만 거론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즉 바울이 짧게라도 잠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해프닝이 있었던 도시들과는 다르게 성경은 이름만 그냥 한 번씩 턱턱 거론하고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제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 누군가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나누고 무언가 큰 일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반대로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 무슨 뭐가 있겠어? 어떤 사람 바라보면서 아이고 뭐 저런 사람,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주님의 인정과 의미가 그 사람에게 또 그 일에 담겨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천년의 여러분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 없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둠 속에 휩싸여 있던 동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 땅을 밟은 최초의 선교사요 순교자지요.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저 20대 젊은 나이에 내가 조선에 복음 전하리라. 성경책 한 다발 싸가지고 대동강변에 딱 발을 내디디는 그 순간 그 광군이 칼을 휘둘러서 목이 달아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얼마나 덧없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그가 자기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관졸에게 성경을 전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떨결에 그 성경을 받고는 그리고는 목을 친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 같을 수 있고 그냥 뭐가 됐나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한 모퉁이에 또 한 모퉁이에 모퉁이와 같은 그러한 순간이지만 바로 그 순간 이 땅에 성경이 전해짐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이 땅에 그 순간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남 내셔널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방송은 무조건 흑백이었습니다. TV 다 흑백 방송. 그런데 아 몇 날 며칠부터 이제 내일부터 컬러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 새로 사가지고 그 TV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제 띠 해가지고 시간을 탁 해서 틀어보니까 아 어저께까지만 해도 흑백 방송이었는데 오늘 완전히 총천연 그 컬러 방송이 탁 그걸 그냥 넋을 잃고 바라봤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이전에 흑백 방송 컬러 방송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안 해요. 신경을 안 써요. 보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거든요. 스마트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여러분 휴대전화들과 스마트폰 이후의 세상 이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성경이 쥐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 나라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선교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면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그 후예들 교회가 곳곳마다 서 있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그렇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은 그때의 무명과도 같았던 그 한 사람 그 잊혀져버린 시간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이나 사업이나 직장생활 우리의 자녀 양육 모든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 순간 그때에 비로소 그곳 하나님 앞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크리스찬이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의 현장들이 여러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이 사업을 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도 얼마든지 여러분 불법 행하고 그 사업하면서 남 정말 등치고 사기치고 얼마든지 그 사업이 불의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사업장이 주님의 주권이 이곳에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하면서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으로 그 사업을 행할 때 여러분 그 사업은 이전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영적 의미를 가지는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직장 다니면 뭐 저절로 달라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불신자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 집에 갔다가 또다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될 뿐입니다. 똑같이 상사한테 욕먹고 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 현장이지만,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직장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 직장의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곳에서 나를 통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직장은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주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고 주님의 영적인 놀라운 의미가 나를 통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크리스찬 부모라면 자녀 뭐 당연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크리스찬 부모들도요 자녀를 불신자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처럼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공부나 열심히 시키고 그냥 좋은 대학이나 들어가고 좋은 직장이나 들어가고 좋은 뭐 그냥 좀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애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지,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가 돼야지 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보이며 이끌어갈 때에, 훈육할 때에, 여러분, 이곳에 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고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 부모 자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이면 결혼, 가정생활이면 가정생활,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뭐 하여튼 자녀, 그리고 군대생활이면 군대생활,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터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거기 있으면서도 오늘 뭐 하였던 고스나 로도나 바다라처럼 그냥 스쳐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들을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늘 기도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두로에서 이제 20여 년 만입니다. 유대인 동족들을 만난 겁니다. 유대인 동족들. 사실 이 예수 믿는 유대인 동족들은 바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임하죠. 그 교인들이 다 전국 각처, 심지어는 주변 국가들로 다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스데반의 순교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교회를 내가 이걸 완전히 뜯어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열심을 가지고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교인들 잡아오는 일에 자기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그가 거꾸로 저 예수님 앞에 변화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두로에까지 흘러가서 정착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핍박해서 교회를 잔해했던 그 사울이가 바울이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고 있다는데, 와, 대단한 일이 일어났네. 그렇게 말로만 듣던 바울이 실물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들 앞에서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서로 얼싸안고
7일 밤낮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며 간증을 나누면서 이게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적지와 같은 그러한 타국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을 그 로마 제국 하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자기들의 기도 가운데 받은 성령의 음성을 전달을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거 뻔히 하니까 얼마나 그를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을 받고 결박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아니,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야 할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가 세울 교회가 또 많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왜 굳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거기 가면 성령께서 너가 붙잡힐 것이고 결박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소낙비는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만류를 한 겁니다. 만약에 구제헌금을 네가 그렇게 전하고 싶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서 전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더 복음 전하기 위하여 많은 곳을 다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아주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잘 어우러진 사람. 그래서 그의 1차에서 3차까지의 선교 여행을 보면 억지로 핍박을 그는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방해를 하면 우회해서 그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아니, 뭐하러 시간 지금 아깝게 너희들하고 충돌하느냐는 거예요. 피해서 다른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이 바울이었고 지금까지 그의 선교의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번 결심만큼은 그 꺾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그가 배를 탑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그래서 드디어 유대 땅인 가이사랴에 그가 안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전도자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에 여장을 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20여 년 전에 스데반 죽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흩어질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일곱 집사님 중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지요. 들어가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홀연히 빌립 집사님을 인도해서 광야로 가게 하고 에디오피아 넷시를 만나게 하지요. 그에게 복음 전합니다. 이 넷시가 복음을 듣고 자기 고국에 들어가 에디오피아 전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했던 20여 년 전에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랴에 정착을 해서 지금 20년의 세월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녀도 잘 양육을 해서 딸 넷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인생을 헌신을 해서 우린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빌립의 집으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바울 일행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아시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대언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선지자는 좌로 400여일 동안 누워가지고 꼼짝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또 오른쪽으로 또 꼼짝하고 누워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몸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왜 이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떠난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야, 너희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사로잡혀서 나처럼 꼼짝 못하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너희가 떨어지게 될 거야. 이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의 메시지를 자기 행동을 통해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의 손발 꽁꽁 그가 묶더니 이 허리띠의 임자, 바울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아, 이러한 가슴 철렁한 예언을 해요. 이게 보통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천하의 기근이 극심하게 들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은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유대 지역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아가보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교를 짜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바울 일행 전도단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울이 지금 올라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눈물을 쏟으면서 바울 절대로 이번에 가면 안 된다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만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기 1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의사예요. 즉 아주 고도의 지적훈련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눈물을 막 쏟으면서 감정을 막 토해내면서 사도 바울에게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를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13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느냐라는 의미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두가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지금 다 도시락 싸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막 눈물까지 철철 흘리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두로에서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가면 큰 환난 당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굽히지 않고 죽음도 각오한다, 가이사랴에 왔어요. 빌립 집에 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실물로 액션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큰 순환을 당한다. 여러분 그러네. 그러나 나는 죽음도 각오했다, 끝까지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을 향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0장 22절에서 24절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그가 가고 있는 여정은 자기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그 부어주시는 마음 때문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도 안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의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내용과 바울의 일행 또는 두로 사람들 또 빌립 집사님의 가정이 받은 바울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내용인가요? 성령은 일구이연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성령의 감동, 바울에 대한 내용은 같아요. 거기까지는 같은데 해석과 적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 설령 붙잡힌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확실해요, 그는.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눈물로 만류하는 사람들은 주신 성령의 음성은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경하는 바울, 사랑하는 바울, 바울의 그 잠재적인 능력, 앞으로 이 사람이 정말 가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 이게 끊어지지 않길 원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존경심, 사랑하는 마음, 사역에 대한 마음, 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스며들어오면서 그들의 성령에 주시는 음성에 대한 해석이 바울과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척수인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두고 이런 평가를 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부실한 조언을 했다.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신 김지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똑똑한 엘리트세요.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뭐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서울대 상대를 나오셨습니다. 이분을 홀로 키우신 어머님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남편 일찍 여의고 이 아들을 키우는데 너무 공부를 잘하고 전도 유망하고 그 시름과 아픔이 다 아들 보면 사라지는 거죠. 얘가 앞으로 참 이런 마음인 거죠. 뿌듯한.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아들이 합니다. 어머니,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남들이 바라볼 때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 주저앉은 가문 이렇게 세우고 어미의 정말 피땀 어린 정성에 키운 그 보상도 좀 마음에 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장로가 돼서 교회를 그냥 잘 돕고 목사님 돕고 그렇게 섬겨야지 네가 왜 목사가 되고 네가 왜 신학교를 가냐는 겁니다. 아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가겠다,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 그러던 어느 시간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제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 생애는 딱 한 번뿐입니다. 만약에 제 생애가 두 번이 있다면 한 번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한 번은 어머니의 말씀도 따르겠지만
제 생에는 한 번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는 통곡을 해요.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남편도 일찍 뺏어가시더니 이제는 아들도 뺏어가시려고 하신다. 이 어머니가 결국에는 그래도 예수 잘 믿는 분이니까 아들을 주님께로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이 신학교 가시고 목사님 되시고 자기가 나온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교수님을 하시고 소망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잘 목회를 하시다가 2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크고 작은 헌신을 하거나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때 우리에게 비슷한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근데 그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족의 만류 또는 나를 잘 아는 주위 사람들, 나를 정말 염려해주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나에 대해서 늘 좋은 말을 해주고 내 힘이 되던 사람들이 그걸 막아서는 순간 그때 우린 정말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론을 하시죠. 그때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 베드로는 방금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그 결심을 토로하시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만큼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나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동기를 특별히, 내 안에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냐?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계획이나 섣부른 나의 판단은 아닐까? 깊은 기도를 하면서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아주 깊이 깊이 우리는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게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다, 그 확신이 들면 우리는 주변이 반대를 해도 꿋꿋이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해도 때로 그 반대가 나를 생각해주는 인간적인 감정이 깃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분별을 잘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결국 순교를 하시죠. 그런데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저거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다, 괜찮다, 해도 된다 많이 했어요. 우리 교단 자체도 신사참배 가결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죄죠. 이거 회개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이거 죄였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구나 아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알리바이가 많았어요. 이러이러하니 뭐 해도 된다, 저래도 된다. 그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주변 다수가 맞을 때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나는 간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섣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익은 그러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은 있고 주님을 향한 충정의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선택을 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올 때 우리가 나아가는 일을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함 가운데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충정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너그럽고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가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내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반대를 해요. 아, 그거 아니다.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은 이거 나에게 성령께서 주신, 내가 기도도 많이 해보고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또 이것이 주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나는 이게 주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아갈 때에 내 뜻과 다르다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너 왜 내 말 안 듣냐 적대시하는 모습, 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경적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나를 향하신 뜻인 줄 나는 확신한다고 그는 갑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결박당하고 그는 죄수가 되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꿈꾸었던 로마, 그렇게 죄수의 모습으로 그는 가는 것이죠. 로마에 압송되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새집에 유하면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손과 발에 할루시스라고 하는 쇠사슬의 착고에 매인 채 로마의 근위병들과 함께 24시간을 그렇게 지내는 죄수의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로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도움을 받지요. 또 자기와 24시간 늘 함께하는 그 로마의 근위병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원로원의 원로들이 되고 로마 고위직을 꿰차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근위병들과 늘 함께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로마의 변화는 밑에서부터 위로의 변화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으로의 변화임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인정을 해도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영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점 하나 찍는 것과 같은, 스치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될 뿐이고 그런 삶의 자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 삶의 각 부분을 주님과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가 그곳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때로 부족하고 미숙해도 주님은 그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